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100년 만에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그 개회식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30분에 열립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야외에서 열리는 개회식이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센강에서 선수단이 보트를 타고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까지 이동하는 대장관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한국 선수단은 21개 종목에 선수 143명이 파견됐는데요. 금메달 5개 이상 획득으로 종합순위 15위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벌써 낭보도 들려왔죠. 어젯밤 8강 진출을 목표로 한 여자 핸드볼팀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버거운 상대 독일의 짜릿한 한 점차 역전승을 거두며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8월 11일까지 16일간의 열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7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랭크 숨은 강자 아마 좋듯한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 좋듯한 상기랭크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 좋듯한.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잠시 후 영양군 유통지원과 전영준 유통지원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국 한동훈 네. 당대표 선출됐는데요. 네. 아, 네. 잠시 후에 이제 정치 TMI에서 자세히 좀 다룰 거라서 뭐 전체적으로 네. 한 말씀만 좀 들어보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62% 넘는 득표율을 보였는데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어디하니 깨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이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계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실패했어요. 이게 저는 주는 메시지가 크다. 왜냐하면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자 같은 것도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예. 문자 공개는 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치부를 공개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친윤계가 당선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보여지고 네.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서 급격하게 권력의 추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기울 거다. 그리고 예. 결국 권력관계 구도도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쥔 상태.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급격하게 한동훈 체제로 권력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결이었다. 아, 뭐 이렇게도 네. 볼 수도 있죠. 거기서 그렇죠. 이제 한 대표가 완승을 네. 거둔 거다. 자, 그런데 그 최고위원 그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최고위원에 네. 이제 장동혁,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여기 청년 네. 진종호까지 자 이렇게 뽑혔는데 친한계가 이제 장동혁, 진종호 이렇게 분류되고 네. 나머지가 다 친윤계로 볼 수가 있겠죠. 김민전, 이뇨한, 그렇죠. 김재원 네.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에다 이제 네. 정책위의장과 또 원내대표도 친한계로 볼 수는 없겠고 네.
어떻게 좀 앞으로 그 한동훈 대표 체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좀 시끌시끌하지 않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위 회장 같은 경우는 대표가 또 선출을 하니까 예. 뭐 거기는 친환기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니까 최수근 해병 특검법 물론 부결되긴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 나누겠죠. 근데 그 건 관련해서도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이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당내상 예. 네, 원내상은 원내대표가 하는 거다. 음흠. 대표 원내대표가 의견이 충돌할 때는 원내대표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말은 대놓고 지금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제가 계속될 겁니다. 저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되긴 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친윤계로 불리는 세 사람이 끊임없이 이런 견제구를 날릴 거다. 아. 그리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 같은 예를 들면 해병 우리 최해병 순직 사망 사건 특검법 같은 경우가 이해가 될 텐데 예. 그런 사안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친윤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동훈 체제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텐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대표를 어떤 무산시키는 즉 당헌 당규에 보면 국민의힘은요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 새로 지도부를 네. 뽑게 돼 있어요. 그때 이준석 대표 사퇴할 때 그거였죠. 바로 그 방식이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3명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를 완전히 흔들고 새로운 대표를 세우거나 비대위로 가기는 좀 어려워졌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일정한 안전장치 하나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균형추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러나 갈등 요소는 남아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계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를 할 거다. 예. 그거는 뭐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이제 뭐 거기는 물론 이제 친한계가 올 테고. 그렇죠. 아까 그 정책위 의장 있잖아요. 지금 정정직 예.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그렇죠. 누가 봐도 이제 친윤계인데. 여기를 예. 교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그렇죠.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전 예. 포인트가 되죠. 만약에 예. 교체를 한다면 강하게 그립감을 갖고 친한 체제로 가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작동을 그러니까요.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대표가 대체적으로 결정을 하죠. 예, 정책위 의장도. 예. 그러나 원내대표가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강하게 다른 사람을 또 지지하거나 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냐. 예컨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친한계가 그립감을 세게 쥐고 가려면 본인하고 친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원내대표 입장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떤 형식으로든. 예. 그랬을 경우 이걸 받아들인다는 말은 약간 화합하면서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즉 친윤계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실과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면서 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만약 친한계가 들어오게 되면 그 관계없이 한동훈 대표가 그립감을 세게 가지고 당은 한동훈 체제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총 이제 9명이 되겠죠. 이제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네. 될 텐데 공교롭게도 좀 비등비등해요. 친한계 친윤계가 지금 그래서 뭐, 그렇죠. 양측의 앞으로 이제 기싸움이 상당할 것 같은 네, 그런 예상이 좀 든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최상병 특검 어제 이제 재표결에서 이제 부결 예상대로 부결이 됐는데 여기서 좀 볼 게 네. 찬성이 194표였고. 반대가 104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효 한 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투표가 이제 108명이 투표를 했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4명은 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이탈표가.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4명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예. 특히 이제 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제2요구권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은 반대를 했고 1명은 무효를 던졌단 무효. 말이죠. 예. 근데 무효라고 하는 것도 이걸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국회의원인데. 아니, 예. 국회의원들이 한두 번 투표를 합니까? 예. 의도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글자를 다르게 쓴다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본인 의사를 표현한 건데 그건 결국 최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친한계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윤계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발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다음번 그러면 또 이제 민주당은 추진할 거거든요. 음흠.
특검법을 그랬을 네. 경우에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위험성은 네.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대통령이 강하게 그립을 쥐고 강하게 요구했고 진영계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당론으로까지 채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당론으로 채택됐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 뭐 4명으로 보이는데 4명이 이탈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문제를 계속 끄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이탈표 4표가 나왔다는 거 국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굉장히 놀랐을 불안이죠. 거고 긴장이 되는 네. 그런 표였고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네.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다음 특검을 네. 네, 그런 표였다는 거고. 자, 그나저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죠. 제3자 추천 특검 이제 후보 시절 내내 주장을 했는데 약간 좀 이상해진 게 장동혁 최고 있잖아요. 최고가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 한동훈 대표의 뭐 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장동훈 최고는. 네. 근데 여기 이제 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거 생각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앞으로 좀 더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대표가 각을 지금부터 세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되자마자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너무 이르거든요. 그리고 네.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있고 한동훈 대표는 물론 당원들의 지지로 대표가 되긴 했지만 당내 기반은 약합니다. 지금 예. 당내는 사실 친윤계 훨씬 많아요. 친한계보다. 국민의힘 내부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무작정 처음부터 각을 세우면서 나가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분명히 제3자 특검법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 그걸 추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번에 부결이 됐으니까 민주당은 다시 안을 낼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할 거예요. 안 내라고. 예. 제3자 추천안 내세요. 라고 요구할 텐데 예. 그걸 안 내고 차일피에 미루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걸 어기는 게 되고요. 예. 내잔이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죠.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이후로 특검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컨대 예. 뭐 국민들이 볼 때는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실익이 없다 이거. 이거 해서 실익이 없는 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 오늘로 3일째죠. 그렇죠. 과거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예. 인사청문회만 이제 이틀이고 나머지 장관급은 다 하루였는데 하루죠. 그런데 이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루가 더 연장됐단 말이에요. 3일 됐죠. 자료를 예.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인데. 네. 자, 지금 제일 지금 문제시 되는 게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인카드 네. 사용 굉장히 논란이 그렇죠. 많이 되고 있고 뭐 네. 노조 탄압 문제, 시대착오적인 언론관, 뭐 편향성, 네. 뭐 극우적 네. 인식 등등에 상당히 많은데요. 네. 자,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지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분은 절대로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는 이런 분은요. 왜냐? 방통위원회 설치법에 보면요. 예.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자격의 결격사 이거 뭐냐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성. 이분이, 예. 네. 근데 이분이 이미 국민의힘 후보로 두 번 출마도 하셨었어요. 기원 예. 선거도 출마하셨고 대구시장 선거도 출마하셨고 두 번째 발언을 보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편향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통위 설치법에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공영방송의 편파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예. 이런 분을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법화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본인이 대전 MBC 사장을 했잖아요. 네. 대전 MBC 사장을 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집이 강남구 대치동인데 본인의 집 반경 5km 안에서 수천만 원. 뭐 어떤 의원들은 매덕을 썼다고 얘기하더라고 3년 동안.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게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KBS 인사를 바꿨어요. 교체를 하면서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법카예요, 법카. 그 인사들이 법카 잘못 썼다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그걸 압박을 해가지고 물러나게 해서 이사를 바꾸고 나서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박민 사장으로. 예. EBS 이사장에 대해서 3,000원인가? 그거 더 썼다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본인들은, 윤석열 정권은 이사들을, KBS 이사나 EBS 이사장에 대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카 몇천원, 몇만원 더 쓴 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말에 7,000원 쓰고, 12,000원 쓰고, 뭐, 보리밥집에서 밥을 먹고, 그게 영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대체? 해명이 안 되더라고요. 해명이 안 되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업을 하려면 그 영업 대상, 즉 을은 누굽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갑은 그곳 광고를 주거나 협찬을 주는 사람이고 그럼 거기 찾아가는 거지. 자기 집 근방으로 휴일에 오라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빵을 먹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카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뭐 업무를 위해 썼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증거를 못 대고 있어요. 정동영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이 돈을 쓰고 협찬 2개 받아왔대요. 협찬 2개. 아하. 아니, 이런 공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이 자유롭게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편향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분은 방통위원장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여야를 다 떠나서, 여당도 그렇습니다.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분이 민주당 후보였다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진짜로? 민주당 정권에 추천한 후보라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너무 이렇게 정파적으로 따지지 말고 정말 방통이라고 하는 공익적 기관, 공적 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중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사람, 공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준석 후보자는 절대로 방통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청문회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동영 의원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 정동영 예. 의원과의 그 질의응답 시간 상당히 예. 저는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 둘 사이 가 또 MBC 선후배 사이에서 네, 맞아요. 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왜냐면 이제 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노조 활동도 열심히 하고 했었죠. 아주 괜찮은 네. 그 보도 기자였는데. 종군 기자 됐잖아요. 예, 종군 기자. 최초의 네. 여성 종군 기자로서. 네,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또 예, 존경하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랬었죠. 어쩜 이렇게 네. 참, 아, 탄식하는 그런 예, 질의응답 시간. 좀 울먹이면서 하는 그 질의가 상당히 좀 네. 인상 깊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2인 체제로 가다 이제 위원장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위원장. 예. 지금 이제 직무 대리를 하고 있는데 아 사퇴를 오늘 했습니다. 사퇴 그렇습니다. 바로 했던 대통령실에서 수리를 했는데 네. 그러면 방통위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인 거죠. 영인. 0명이죠. 아무도 0명. 없어요. 위원이. 예, 이런 적은 없었죠. 없었어요. 한 번도. 아, 이거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 사태, 이건 완전 사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사태죠. 뭐,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을 추진하면 사퇴를 지키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럼 예를 들면 탄핵을 추진해서 탄핵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예. 현재 가서 다시 뭐 탄핵이 잘못됐다면 돌아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거를 사퇴를 시켜보면 탄핵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안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부당한 예. 탄핵이다. 그리고 탄핵 그 과정이 한 6개월 걸리는데 그동안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지 않냐. 방통위가 그렇죠. 올 수도 없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예전에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그 밑에 지금 이번에 사퇴한 이상인 예? 부위원장이 있었었습니다. 예?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됐죠. 예? 그럼 한 명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퇴를 시켜요. 예.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임명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를 계속 제가 볼 때는 박문진이라고 하는 이사회 이사를 빠른 시간 안에 추진시키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YTN 민영화가 이슈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민영화를 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때는 국회도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법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에 의해서 아무런 불법적 요소가 없이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저는 그걸 존중하는 마음은 탄핵이 잘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보고 임명을 해야죠. 예. 지금처럼 0명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 명이 남아있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막으려면 예전에 왜 최민희 후보 지금은 뭐 과방위원장이 됐습니다만 그때 왜 임명 안 한 겁니까 대체? 아니 만약에 그때 임명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3명이 있을 때예요. 예. 김현 의원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예. 그만두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상인 이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이 아마 이동관 위원장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제가 뭐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위원장도 있었어요.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들어가면 4명이 되고 한 명을 더 민주당이 추천하면 5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죠. 참 그 국민의힘에서 그때 당시 후보가 이진수 후보였어요. 국민의힘에서 예. 이진수 후보를 상임위원 후보로 뽑아놓은 상태였고, 근데 최민희 의원을 임명을 안 해주는 바람에 두 사람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 예. 만약에 그때 들어갔으면 다섯 명이 완성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본인한테 유리하고 본인에게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해줄 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추천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임명을 하고 또 대통령 추천목은 바로바로 임명하지 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추천위원 한 명도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명을 하고 김현 의원이 그만두면 다른 사람 또 들어가고 이랬으면요. 5명이 지금까지 유지됐을 거예요. 예. 저는 의도적으로 2명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최민희 지금의 의원을 당시에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만약에 대통령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요새 국회가 너무 바쁘네요. 뭐 법사위, 네. 과방위, 네. 또 본회의 또 국회 재표결까지 하고. 네. 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예. 방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소식이 하나 왔는데 예, 예. 못 들으셨을 텐데 예. 8월 2일 다음 주 금요일에 과방위가 다시 회의를 엽니다. 현안 질의를 하는데요. 예. 현안 질의. 예. 현안 질의 대상에 누가 있냐면 이준석 후보자가 또 들어있습니다. 또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청문회는 아니고요. 예, 예. 방통위 현안 질의인데 방통위 국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박문진 KBS 이사 과정을 왜냐하면 지금 이상임 방통위원 부위원장이 사퇴를 해가지고 위원들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국장급들을 불고 그다음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불러서 8월 2일 금요일에 다시 회의를 엽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청문회는 아니지만 청문회처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수신 잘 싸.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매운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랑이 있어요.
KBS 라디오. 네, 6시 30분 2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역분들 영양 고추 아가씨 선발 대회 잘 아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대회 명칭이 좀 달라졌다고 하네요.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양군 유통지원과 전영준 유통지원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영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영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올해로 이제 21회째를 맞는 영양 고추 아가씨 선발 대회 이제 곧 개최될 예정인데요. 올해는 대회 명칭을 영양 고추 홍보사절 선발 대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예, 금년 21회 대회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을 영양 고추 홍보사절 선발 대회라는 타이틀로 본 대회의 취지에 맞게 바꿔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1984년에 열린 제1회 미스 영양고추 선발대회부터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회이고 예. 우리 군의 농특선물인 영양고추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 홍보와 진정한 영양고추 홍보사절을 선발한다는 취지를 살려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1984년에 제1회 대회가 열린 거군요. 올해로 이제 네네, 맞습니다. 40년째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이 선발대회는? 네네. 그렇죠? 지금은 예. 2년에 한 번씩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로 21회째를 맞게 됩니다. 자,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대회 개요 또 일정도 좀 알려주시죠. 예,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는 크게 예선, 합숙, 본선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예선은 7월 31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예. 24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예. 그 후 8월 11일 일요일부터 8월 14일 오전까지 장계양문화체험교육원에서 3박 4일 동안 합숙을 거쳐 영양군의 일반 현황 및 각종 내외적 기본 소양을 이수하고 8월 14일 영양군민회관에서 본선을 거쳐 최종 선발이 확정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서 예선이 일단 벌써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7월 31일 예,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고 2주 후에 8월 14일 수요일에 영양군민회관에서 본선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 참가자 신청은 그러면 지금쯤은 다 마감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네네. 참가자 신청은 지금 마감되었고요. 예. 네이버, 인스타 등 사전 홍보를 거쳐 지난 6월 24일 월요일부터 7월 12일 금요일까지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 홈페이지로 접수를 했고요. 예. 전국 각지에서 10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중에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09명이 신청했고 그중에 105명이 이제 예선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거의 다 이제 예선 참가 기회를 부여한 이번 대회가 되겠군요. 네네. 자, 이제 본선이 8월 14일에 열리게 되는데 본선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네. 오는 8월 14일 수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예. 본선은 3일간을 합숙을 거친 24명이 최종 경합을 벌이는데 오후 2시에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고 예. 식전 축하 공연을 거친 뒤에 오후 3시부터 합숙대 갈고 닦은 단체 근무를 보여주고 영양 군수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식 대회가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초빙한 7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4개조를 나누어 개개인의 자질과 인문학적 소양, 지역에 대한 정보 지식, 교양 등 평가를 통해 12명을 1차로 선발하고 네. 개별 인터뷰 후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6명의 영양고추 홍보사절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본선에 이제 24명이 오르게 되는데 1차로 여기서 이제 12명을 또 선발을 하고
네네. 또 2차 또 심사를 거쳐서 6명의 최종 홍보사절이 선발이 되는 거군요. 자, 네, 본선에서는 이제 진선미가 있겠고 모두 이제 포함해서 6명의 수상자를 뽑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네. 본선에서 최종 수상자는 진선미, 매꼬미, 달꼬미, 오면과 영양고추 유통공사의 후원으로 빛깔찬 이렇게 해서 총 6명을 선발합니다. 예. 심사 기준은 영양고추 홍보사절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언어 전달력, 기본 소양, 자기 표현력, 영양분의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100점에서 7명의 심사위원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 후 평균 점수를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진선미, 매꼬미, 달꼬미, 빛깔찬 이렇게 6명을 선발하게 되고 심사위원은 총 7명. 그래서 최고 득점, 최저 득점을 빼고 이제 중간 네네. 5명의 점수를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사실 성상품화라는 비판 때문에 미인대회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영양군에서는 명칭을 바꾸면서 대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상품화라는 각종 비판 등으로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개최하던 미인대회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영양군의 근본 행사는 미인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며 으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로서 지역의 동특산물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홍보사제로서 영양군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 대회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영양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오지입니다. 인구는 1만 5천 명 선이고 고령 인구가 대부분이며 이런 영양군은 농업소득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미주 지역의 박람회와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농산물 판촉 홍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3년에 연도에 영양고추 홍보사절은 공식적으로 총 37건, 연인은 150명이 각종 농특산물 특별전, 식품 박람회,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기농기촌 박람회 등에 예. 직접 참여하여 영양군의 문화 관광 등 모든 것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렇듯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니 지역 주민들도 본대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2년마다 성황리에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아주 활동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이 대회는 미인대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양군을 홍보하는.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심사 기준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심사 항목이 언어 전달력, 기본 소양, 자기 표현력, 영양군 이해도 뭐 이런 거니까. 네네, 뭐, 맞습니다. 뭐 미모, 외모 이렇게 보는 대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자, 홍보사절로 뽑힌 분들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홍보사절로 선발되면 그 다음 대회까지 2년간 영양고추 홍보사절로서 각종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문화, 관광, 기농기촌, 해외 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영양고추 홍보 모델, 영양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TV 출연 등 영양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거의 모든 일에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제16회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K매운맛은 영양고추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29일 목요일부터 8월 31일 토요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돈행 상생의 장을 마련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양고추도 구매해 주시고 영양군에 대한 많은 정보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위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에 계신 분들께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네. 행사가 이제 매년 여름에 저 서울 시청 앞에서 하는 그 행사 맞죠?
매년 네, 하는 행사 그렇죠? 매년 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올해는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다는 거. 예. 자, 오늘 이렇게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네. 영양군 전영준 유통지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전당대회 결과와 우리 경북 지역 정치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 천 기자는 네. 결선 갈 걸로 봤어요? 아니면 1차로 끝날 걸로 봤어요? 예상. 네, 사실 저는 그 투표율이 네. 공개되고 나서 네. 아 결선을 안 가고 과반수가 1차에서 넘겠구나라고 생각을 아, 했었습니다. 아 그렇게 봤습니까? 아 저는 네. 반대로 봤거든요. 저는 결선까지 가리라고 봤는데 네. 어쨌든 예, 자 이번에 이제 어대한이란 말이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한동훈 네. 대표가 뭐 득표율이 62% 넘었죠. 이번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네, 이 당원 투표 80%, 이 국민 여론조사 20% 이렇게 합산을 했는데 예. 합산 결과가 이 득표율이 한동훈 대표가 62.84%를 얻었습니다. 이게 그 당원 투표에서도 62%를 넘겼고 여론조사는 이보다 약 한 1% 정도 높은 63% 정도 나와서 이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그러니까. 당선이 됐습니다. 예. 자, 1차에서 과반을 넘을까? 뭐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이렇게 1차에서 결정된 그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경쟁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율을 보면 예. 이 원희룡 후보가 2등을 하긴 했는데 18.85%로 상당한 격차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 후보 역시 14.58%로 15%에도 좀 미치지 못했고요. 윤상현 후보 역시 3.73%를 얻는데 그쳤거든요. 이 당선 원인이 이 당원들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 당원들의 민심에 영향이 미쳤을 거다 이렇게 좀 이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영남권 당원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 중에 약 40%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 후보군들을 보면 이 주요한 정치 이 무대가 윤상현 나경원 후보는 이 지역구 자체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 인천에 있고 이 원희룡 후보는 원외이긴 한데 이 국토부 장관을 지냈고 제주 출신이다 보니 이 상대적으로 영남권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치. 이 한동훈 대표 역시 영남권 이 대구 경북과 직접적인 연은 없었지만 이 지난 지방선거 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영남 지역 당원들의 좀 지지를 받게 됐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이유를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네, 윤석열 대통령도 영남 출신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이 특수부 검사 특검 팀장을 맡았었는데 예.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이 당시 후보를 밀어줬었거든요. 예. 그게 이유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이 국민의힘 지지자 이 당원들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임자가 누구인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아, 예. 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당사자가 이 한동훈 대표다라고 아. 하는 이미지가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좀 각인됐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겠고요. TK에서 제일 첫 번째 덕목으로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누가 가능하겠는가 네. 이걸 기준을 삼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밀었는데 이번에는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적임자다. 3년 네. 후를 내다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전통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긴 했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체감을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예. 게다가 이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겪으면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 부정 평가가 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친윤이라는 이미지만으로 이 다른 후보들이 경쟁하기엔 좀 어려웠던 측면이 그렇죠. 있었고요. 예.
여기에다가 세 번째 상대적으로 이 다른 세 명의 후보가 사실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한동훈 대표 말고 세 명의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의 차이를 크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후보의 완패 예, 이것도 아주 눈에 띄었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지난번 이준석 대표 나올 때 같이 출마해서 거기서도 또 패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좀 이번에도 또 3위를 차지해서 좀 안쓰럽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한편에 들고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또 그 후보 시절 후반기에 또 큰 상처도 입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최고위원 결과도 나왔는데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네, 뭐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당선자가 이 장동혁, 김재원, 임요한, 김민전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네. 또 한 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은 이 진종옥 의원이 48%로 당선이 됐는데 네. 이 가운데 이 최고위원 일반직 최고위원에서 1위를 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와 러닝메이트를 이뤄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대표와 최고위원 5명 그리고 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네. 여기다가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됐었는데 예. 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회에다가 지명직 한 명이면 네 명이 한동훈 대표 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이를 비판하는 지금 뭐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 두 명이 있지만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임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립적인 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체제가 당분간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 분석을 해볼 그래요? 수 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정점식 의원이고 임요한 최고 이 세 분은 친윤 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환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렇지만 네. 이 원내에 있는 지도부는 여러 명의 의원들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원내 의원들도 있어서 이 쉽게 한쪽으로 뭐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난을 막 쏟아내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역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과 연관이 있는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당선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세 번째죠, 최고위원. 네. 예. 의성에서 이 국회의원 3선을 지냈는데 예. 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계속 낙선하고 있는데 최고위원만 벌써 세 번째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당선 이유 그리고 앞으로 지역에서 정치적 역할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송에 좀 출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미디어 친화적인 이 국민의힘의 몇 안 되는 정치입니다. 그렇죠. 아주 조곤조곤 말씀을 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지도부에서 5.18 관련 망언 논란으로 퇴출이 됐었는데 예. 당시 보면 이 극우를 자임하는 이 정강훈 목사 를 지지하는 세력의 지원이 이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전광훈 효과를 봤다. 아 하기야 또 그 네. 5.18 망언할 때 전광훈 목사랑 또 함께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중앙정계도 중앙정계지만 총선은 4년 후에 있다 보니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2년 후에 경북지사 네. 에, 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글쎄요. 그 한 대표랑 이제 좀 척을 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서 이거 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 네. 자 우리 지역 정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먼저 이천호 경북도지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대구 경북을 방문하면서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만남을 요청했는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일정을 이유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뭐 물론 공개적으로 나는 안 만나겠다 이런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달랐지만 예. 이 뭐 대통령실에 신호가 있었든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는 마냥 편하지 않은 상황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갈 건가 좀 주목해봐야겠고요. 안동 예천 네, 지역구 의원이죠. 김영동 의원의 경우에는 예예. 네, 이게 물론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당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국회의원 의원실의 보좌관들은 파견해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 김영동 의원실의 보좌관이 초기에 파견이 돼서 한동훈 대표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점. 아, 그래요? 예. 네. 앞으로도 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승승장구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에 예. 예, 상주문경의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이 지역 당원 간담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당원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미자 의원이 어느 정도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강한 반 한동훈 입장을 좀 드러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서실장 했잖아요. 항상 따라 맞았었죠.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네. 지금 갑자기 생각되는 게 그 정책위의장 네. 이 자리에 좀 내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정점식 의원 같이 네. 가기는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이걸 좀 교체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뭐 그것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앞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가장 큰 영향은 역시나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인데요. 예. 이걸 애초에 추진했던 두 이 정치인이죠. 홍준표, 이철우 모두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 두 정치인들이 한동훈 대표와 좀 거리두기를 했었습니다. 예. 게다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와 계속 이 갈등을 일으켜왔는데 이 여당 대표와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 과연 이 홍준표 대구시장 안대로 행정통합 추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구심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과 당대표와의 관계, 특히 2년 후에 지방선거 공천에도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자, 천 기자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 네. 체제의 주요한 쟁점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결국 이 뭔가 이 바라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할 텐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최근에 대표적인 감세, 상속세 감세안도 내놓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신임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실질적으로 대통령실과 확실한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가 앞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의 이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양대 특검법에 네. 대한 그 입장. 그래서 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민심 뭐 그 얘기를 자꾸 언급을 해서 이거는 네. 좀 어떤 뭐 좀 추진할 것 같은 그런 좀 낌새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